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 연습장에서 큼지막한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자, 같이 봅시다. 자, 62번 보면은, 쌓기 나무 4개로 만든 모양입니다. 같은 모양을 찾으세요. 자, 같은 모양은 어떻게 되죠? 돌리거나, 뒤집거나. 자, 이 단원도, 입체 도형은, 블록으로 다 연습하십시오. 이거는 수학 문제를 이 파트는 블록으로 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배우는 겁니다. 자, 요거 뭐 그냥 고등부, 중고등부 가면은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같은 모양을 찾아서시오. 이렇게 했죠. 일단은 이 중간에 있는 거죠. 그죠? 중간에 있는 거 요런 모양은 도저히 이거 같지 않죠. 어차피 그죠? 서로 뭐딱 가하고 나를 봤을 때이두 개의 모양. 자, 이게 이쪽으로 회전하면 되는가? 자, 그죠? 회전하면은 이게 여기 딱 오고, 그러면 이쪽이 이쪽으로 와갖고 이쪽에 위치하잖아. 그죠? 아, 요거는 돌려. 돌리고, 돌리면 되네. 돌리면 그래 되겠죠? 그래서 가와 다가 되죠. 아,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모양을, 블록을 만들어갖고, 뭐, 연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63번. 아주 안 좋은 문제죠. 이거 뭐 8개잖아. 답이었죠. 앞에 이론에서. 자,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그림을 그려갖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는 그냥 제가 넘어갔잖아요. 그죠? 같이 그려봅시다. 이거. 연습장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세 개의, 요 앞에, 이렇게 그냥, 요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 한 개를. 그죠? 요렇게 만들 수 있죠. 또, 어떤 모양이 됩니까? 여기다 하나 붙일 수 있죠. 예. 그 다음 여기에 하나 붙일 수 있잖아. 자, 됐죠? 이래갖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경우, 그죠? 그 다음은 이 경우에서 생각하셨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 모양일 때 여기 한개 갖다 붙인 거죠. 위에서 바라다 보면은. 자, 이런 모양 한 가지 내보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그죠? 이런 모양 또한개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자, 헷갈리고 이거 치울까? 이거 치우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잖아요. 했죠? 이렇게 또 하나 했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거 있죠. 뭐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거 두개 모양. 언뜻 보면은 툭 튀어나온 곳에 얹었다고 생각해갖고,
같다고 생각이 쉬운데 번호를 매기면 완전 다른 겁니다. 보세요. 1번, 2번, 3번이죠. 만약에 같다고 치면 이건 1번, 2번, 3번, 3번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건 1번 자리에 있고. 그러므로 이게 2번, 3번, 지금 이 모양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여기 1, 2가 빈 것처럼 요 1, 2, 이 모양처럼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왔다 치면은 요렇게 그죠? 회전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왔다 했을 때 예를 들은 겁니다. 아, 또 괜히 읽었다, 그죠? 이거 저기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2번, 3번이 여기 오게 되면은, 1번이 여기 안 오게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2번, 3번이 오게 되면 1번이 여기 옵니까? 아니죠? 어디 그리지죠? 여기 안 그리지고. 어디 그리십니까? 여기 그리시잖아요. 여기에, 여기에 1번이 그리잖아요. 이 모양 갈수 없어. 그리고 여기에 또 얹어져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의도를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그죠? 다르죠, 이거?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이게 보게 되면은, 하나, 둘, 요거,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섯 가지가 있어, 이거는. 그래서 3 더하기 5는 8이 되죠, 그죠? 64번. 뭐 이게 왜 중요하다 해놨지? 블록으로 연습하십시오. 지금 이제 이거 그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오른쪽 같이 만들었습니다. 사용한 두 가지 모양을 찾아 기호로 쓰시오. 자, 이거 언뜻 보면은 자 이래도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요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합시다. 자, 일단 요 모양이 어디로 갔나를 또 추적을 해보면 되죠. 요 비슷한 모양이 들어가려니까 여기에 있는 것 같죠. 그 주줄에 두개딱 됐죠, 이렇게 그죠. 두개 됐고 청 옆에 있는 거 그죠? 옆에 있잖아. 저리 됐죠? 자, 요두 개가 여기 온 거잖아. 그 이거 문제 내는 게좀 이상한 거지. 그죠? 위에 얹어진 거야. 요 위에 이두 개가 이 위에 얹어진 거야. 그죠? 얹어진 거잖아. 그러고 요두그 다음에 여기 끄트머리 보이는 게 있죠. 요거 요게 요거야 요거 요. 그죠? 그래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위치가. 그래갖고 이게 딸이 되는 거야. 좀 심각하게 안 좋죠, 그죠? 심각하게 안 좋아요. 어쨌든 나하고 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65번. 자, 이거는 뭐 그나마 아까 64번보다는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딱 봐도 이 녹색 같은 경우에는 뭐 요렇게 안 써오려고 그죠? 직접 해보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이렇게 딱돼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이거는 66번은 그죠? 이런 식으로 딱돼 있겠지. 파란색 그죠? 밑으로 딱돼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모양 녹색은 요런 모양으로 딱 뒤에까지 오려고 딱 했겠지. 이렇게 결합했겠지. 그죠? 뭐, 요 정도로 끝내세요. 자, 67번. 아주 안 좋은 문제. 사기 나무 레이시 붙여서 만든 두 가지 모양을 만들어. 이거 새로운 모양 두 개로 만들고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 뭐 하라고, 안 좋아, 안 좋아. 자, 블록을로 연습하십시오. 학원이나, 아니면 직접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갖고, 만들어갖고 하십시오. 자, 지금 뭐, 이거 대충, 이거 이제, 요런 식으로 뒤집으면은, 요, 요두 개, 이두개 부분이, 요,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일단 요두 개가 이렇게 탁 이렇게 왔어. 이제 그럼 그 다음 이 부분이 요쪽으로 딱 오게 만든 거야. 요렇게, 요 부분이. 자, 어떻게 됐는지 알겠죠? 이게 딱 이렇게 세워고 이게 이쪽이, 그죠? 됐습니까? 색깔별로. 됐습니까? 이렇게 오게 만들고, 그려놓고, 이 파란 거를,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여기에 딱 하나 끼어지게 돼 있죠? 하나 끼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메꿔놓겠지. 그죠? 메꿔놓고, 요렇게 또 튀어나오겠지. 이게 두칸 비어 있잖아. 이 부분이, 그죠? 이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요두 개가 밑으로 들어간 거지. 맞습니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1번이면은 여기 1번 잘안 보이나? 여기 1번 요 부분 2번이 되는 거지. 3번 4번은 요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3번 4번. 그러니까 뒤집었을 때요 3번 요 아래에 3번이 가 있고 요 밑에 4번이 딱 갈아 있는 거야.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뭐 해설지대로 한 거면 되겠네. 자, 그런 거는 좀 번호를 좀 표시를 해가면서야 조금 이해가 좀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1번이라 그러면은 이거 요 이면을 이렇게 1, 2, 3 붙일게요. 그럼 저거를 요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오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1, 2, 3딱 세워놓으면은 여기가 여기를 4번이라 합시다. 4번이라고 요 5번이라 할게요. 요 삐죽끼리 튀어나올 거라. 요렇게. 그걸 대갖고, 그죠? 이 4번. 4번이 여기가 5번이 되겠네. 1, 2, 3, 딱 세운 거죠? 그러니까 1번을 갖다가, 그죠? 요리 와갖고, 그죠? 이렇게 세운다 세우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좀 일단 요쪽, 지금 얘가 이쪽에 와야 되잖아요, 그죠? 와야 되고, 어떻게 세우는지 알겠죠?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러면 1, 2, 3딱 눈으로 1, 2, 3 오고 5, 4딱 찍으니까 좀 이해됩니까? 4번이 쭉 향하게 하고. 그죠? 그럼 저는 인식 되잖아요. 됐어요. 그럼 4개로 하나, 둘, 셋, 4개로 여기 하나,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곳, 여기 약간 보이는 여기가 뭐 6번이라면 여기가 6번이 딱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면 있죠? 요 면. 요 면이 딱 여기에 딱 맞지 있다 뭐 여기에 딱 만나게 뭐 그렇게 갖다 대놓으면 되겠네. 그죠? 그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살짝 그려보면은 이거 되는 거예요. 딱 요면이 이렇게 딱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그 다음부터는 층수 올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고. 되고 그 다음에 뭐, 노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려야겠다, 그죠? 올리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어땠습니까? 뭐, 조금 기울지 있더라도 쭉. 이런 모양이 되겠네. 됐죠? 요렇게, 이렇게 해갖고 두 가지 모양이 될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블록으로 만들어갖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단어는 주위에 있는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에게
학원 또는 학교 선생님에게 꼭 물어서 이해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뭐, 교구 이런 걸 사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묻기 이전에. 그래서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선생님이면은 이런 문제를 안 내겠죠. 금방 67번, 또뭐 68번, 뭐 이런 거안 냅니다. 64번 같은 문제는. 다음 좀 보기에 삭기나무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모양을 모두 고르시오. 이랬잖아요. 이것도 뭐 그냥, 봅시다. 일단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죠.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다. 그죠? 요거는 파란색으로 하고, 요건 빨간색으로 했을 때, 파란색 이제 쪽으로 생각해갖고, 이 모양하고 이 모양. 자, 봅시다. 와, 이것도 어렵네. 이게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여기 빨간색으로 하죠. 요런 식으로 탁 하게 됐을 때, 여기 1번이면 여기 1, 여기 5개 하고, 그 다음에 2, 여기 5개 하고. 잠시만, 맞죠? 맞지. 이리 한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리 된다. 그럼 요게 이제 밑으로 요거 숨기지겠네. 요쪽 밑에 있는 밑으로 가겠네. 됐어. 이리 됩니다. 이리 세워서 저 모양이 이제 이리 오른 거야. 아시겠죠? 저쪽 1층에 밑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자, 그리 가고 나면은 구멍이 뚫린 사이로 저걸 매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자, 요게 1번이면은 보입니까? 여기 와야 되지. 요거 2번 요쪽에 엮이고. 그죠? 이게 3번. 3번 요리 웃기고, 4, 5. 4, 5. 요런 식으로, 끼우면 딱 되네. 그 2분이 됩니다. 요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해설지에 잘 나와 있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역시 블록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 거는, 뭐, 그 다음 거좀 낫네. 그나마 좀 해볼 만하네. 요거는 이제 파란색 요렇게 오는 거야. 이 그대로 왔네, 그죠? 그대로 왔고 이거 그대로 왔네. 요것도 빨간색이 그대로 오면 되네. 그죠? 이렇게 5번 됐죠? 그래서 2번하고 5번이다. 요까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죠. 자, 이리 힘들게 했으니까 요까지 급한 마음에 올리고 좀 쉬었다가 다음 강의로. 90, 이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92페이지를 했으니까 93페이지를 하도록 합시다. 자,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이 파트는 뭐.